좋아! 조금검 조실장입니다. 오늘은 AS 관련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 공지사항에서도 많이 묻는 건 자주 질문하는 질문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. 뭐 여기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세요. 이거. 부팅이 안 되고 이런 메시지가 떠요. 부트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이 부트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뜨는 거. 자, 이거는요 말 그대로 윈도우가 깨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. SSD가 고장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메인보드에 M.2 슬롯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다라고 딱 짚진 못하지만 이런 거 있죠. 예를 들면 이런 거. 자, 자동복구 준비 중 이러면서 막 안 켜지고 막 컴퓨터 그러죠. 이거는요 부트 디바이스가 깨진 게 아니에요. SSD도 깨진 게 아니야. SSD가 문제가 생겼고 부팅할 때 윈도우 파일이 깨진 거라면요 이런 창 안 뜹니다. 이게 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.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윈도우 포맷 재설치 초기화가 아닙니다. 재설치예요. 요런 걸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얘기했던 컴퓨터 부팅 안 되는 그 부트유 디바이스 어쩌저쩌고 보이죠? 부트 디바이스 엔드 어쩌저쩌고 요런 거는 SSD가 인식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. 내가 지금 부트하려고 그러는데 디바이스를 못 찾겠어야 디바이스 안에 있는 파일이 없어서 못 찾겠어야 인지 디바이스 자체가 못 찾겠어야 인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야. 이런 상황에서는요 가장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보셔야 될 건 그거예요. 컴퓨터를 켜고 바이오스를 들어가서 바이오스를 들어가면 대부분 요런 창이 뜹니다. 다음으로 여기 보여요? M.2 막 이렇게 써있죠. 여기에 SSD 모델명과 용량이 뜨죠. 뭔 말하고 싶은 거냐, 여러분들의 바이오스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SD가 인식이 되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. 인식이 돼야지 읽을 거 아니야, 그죠? 근데 인식이 안 되면은 못 읽잖아. 그래서 SSD가 인식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첫 번째고요. 인식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다라고 하면은 재설치 포맷 하시면 되시고요. 만약에 인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M.2 슬롯 같은 경우는요 메인보드마다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. 아래 정도로 옮겨 보시거나 아니면은 M.2를 빼서 잘 닦고 다시 한번 꽂아 보세요. 인식이 안 된 거니까 빼가지고 다시 끼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M.2 슬롯을 바꿔가지고 장착을 하게 되시면은 SSD가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거는 부트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뜨면요 일단은 바이오스 가서 보시고 SSD 떼시고 닦고 넣는데 첫 번째 그대로 넣든지 딴 데다 넣든지 넣으셔가지고 SSD의 인식 유무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재설치 윈도우 해서 쓰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에서 또 문제지. 만약에 꼈는데도 인식이 그대로 안 돼.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. 메인보드에 슬롯이 나갔던가 SSD가 나갔던가예요. 근데 우리가 슬롯을 바꿔서도 껴보자고 했잖아요. 그죠? 원래 기존에 있던 슬롯 말고 다른 슬롯에서 껴보자. 근데 다른 슬롯도 안 먹히고 얘도 안 먹혀. 메인보드에 SSD 슬롯이 두 개가 한 번에 뒤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. 정말 흔치 않아. 다음으로 결론은 SSD가 뒤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대부분 슬롯을 변경을 해서 되는 경우는요 그 슬롯의 인식 불가라든가 그 슬롯이 망가졌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요. 부트 디바이스 어쩌고저쩌고 떠요. 이런 오류창이 떠요. 복구 중이라고 떠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인식이 잘 되는 상황에서 컴퓨터가 안 켜지는 상황 대부분은요 거의 윈도우 재설치 포맷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오고요.
그 공지사항에 AS 관련 내용도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은 큰 도움들 되실 것 같아요. 이상 조금이었고요.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관련 견적문이나 구매문이 있으시다면요. www.조금컴.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. 1: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조금이었어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많이들 생방 놀러와주세요. 고맙습니다. 뿅!